자, 여러분, 교재 22페이지를 보시죠.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절차 보고 있는데요. 그래, 조금 전에 전 시간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추진할 때 이렇게 구역을 지정한다.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권자가 지정을 한다. 이때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이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시행자는 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가 바로 개발교섭에서 확정고시를 해준대요. 그때 이 시행자는 아무나 될수 있는 게 아니고 법정된 12명 중 하나를 찍어서 보냅니다. 이렇게.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들을 좀잘 봐두셔야 하는데, 먼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그 다음에 지방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는 될수 없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 도시개발 안에 있는 이 토지 소유자들이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하고자 만든 도시개발조합. 이 도시개발조합은 환지 방식,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때 한해서만 시행자가 될수 있고, 수용 방식이다. 그때는 절대 시행자가 될수 없다라는 거, 환지 방식일 때만 될수 있다. 그래서 이 시행 방식이 수용 사용 방식이 등장했다. 그럴 때이 시행자가 나오면은 이 시행자 속에는 조합은 절대 포함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래 여기까지를 편의상 공공사업 시행자를 하겠습니다. 공공사업 시행자. 그리고 여기는 민간 시행자. 이렇게 쭉 나머지 읽어보시면 돼요. 뭐 수도권 정비 계획에 따른 과밀 억정에서 수도권 외곽지구로 이전한 학교, 법인이라든가 공장목 이런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법상 등록사업자들, 그네들은 주택단지 안에 그 들어가는 진입도로 같은 기반시설 설치할 때만 시행자가 될수 있어요. 아,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 또 건설업자들, 이네들, 또 이상의자들이 함께 출자해서 만든 공동투자업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게 뭐냐면은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5번하고 6번을 특히 관심 있게 봐두셔야 돼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시행자가 될수 있지만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다. 건축물 소유자 아니다. 이거 봐두시고. 이 조합은 도시개발을 하기 위하여 만든 도시개발조합이지 도시 재개발조합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특히 관심 있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이 법에서는 행정청이 시행자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것도 좀 이해해 두시고. 다음에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공공기관 6명을 꼭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토수능 관찰명. 토수능 관찰명. 그래, 한국토지주동사, 한국수자원사, 한국농어촌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매입공공기관. 있죠. 그 다음에 정보출연기관 두 가지 있죠. 국가철도공단하고, 그 다음에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특히 이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 개발사업 할 때만 시행자가 될수 있다. 이거 하고, 그래, 역세권 개발사업 할때 한해서만 시행자로 지정이 될수 있는 자는 국가철도공단이지 한국철도공사다. 그럼 틀려버립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하게 될때 한해서만 시행자가 될수 있다. 그럼 틀리고, 국가철도공단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거. 그리고 제주 특별 자치도에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도시개발사업할 때만 시행령으로 투입되지 육지로는 올라올 수 없다. 이거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이 시행자가 될수 있는 자, 쭉좀 1번부터 12호까지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 있죠?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아까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쭉 있는데 특히 3번하고 4번을 특히 잘 봐두셔야 돼요. 그 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에는 바로 이 도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그들이 만든 조합을 1차적인 시행으로 시행했는데 이 시행자가 되어진 이자들이 이 구역 지정구시부터 몇 년에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자가 변경을 할 수 있느냐? 1년이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시행자가 누가 됐든 실시계 인가를 받아갔다면 사업을 착수할 수 있건만 실시계 인가 고시 후 2년에 사업에 착수하자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꼭 새겨두시고 그 다음에 이 23페로 가서 보면 이때 시행자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때 이제 실시계를 작성하죠.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서류도 설계도서도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바로 설계도서도 만들고 자금 조달계획도 짜고 사업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내용의 것들을 담아서 작성합니다. 특히 이 실시계획을 이 시행자가 작성할 때는 무슨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되냐? 이미 지정권자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개발하겠다라고 고시한 개발계획이 있죠. 그래서 이미 고시되어 있는 이 개발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발구역의 지정 고시에 있는 이 장소는 원칙적으로 국토부상 도시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가 간주되어서 지구단위 계획이 되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를 짜서 개발하고 그러는데요. 이 지구단위 계획은 누가 뭐 할 때 함께 짜느냐. 시행자가 바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여기다 포함해서 함께 잔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실시계획에 따 집어넣어서 지구단위를 짜지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짤 때 개발계획 내용 따 집어넣어서 하는 거 절대 아니다. 개발계획 내용에 지구단위 계획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아주 아주 중요하니까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 이 실시계획을 작성하였던 이 시행자 이걸 가지고 자기를 지정했던 지정권자님한테 바로 인가를 신청하죠. 인가 신청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래 이때 이 실시계 인가 들어가게 되면 이 인가권자가요. 만약 지정권자로서 국토교통부장이 있다. 지정권자로서 시도사가 계신다. 이때 국토교통부장은 인가 신청서가 들어왔다 하면 바로 미리 그 사업장에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시도사, 대도시장 의견을 미리 듣고요. 시도사는 바로 인가 신청이 들어왔다 하면 그 지역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과 군수, 구청장 의견을 미리 듣게 됩니다. 이걸 잘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실시계 인가 신청에서 만약 인가 고시가 떨어지다 합시다. 실시계 인가 고시가 나왔어요. 실시계 인가 고시. 만약 지정권자 지네들이 시행자라면 자기들한테 인가 신청하지 않고 그냥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정해서 고시합니다. 이렇게. 그래, 실시계 인가 고시, 작성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실시계 고시가 떨어지면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지구단위계획은 원래 지구단위를 결정할 때는 도시공가로 결정하셔야 되는데 바로 실시계 고시가 있음으로써 그 속에 들어있는 지구단위 계획도 국토부상 도시군가로 결정고시가 있는 걸 간주됩니다.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가 있는 걸로 간주된다는 것. 즉 지구단위 계획은 결정고시가 간주된다는 것. 뭐가 있음으로써 실시계 고시가 있음으로써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이렇게 고시된 내용하고 그 사업장의 종년에 도시군가로 결정했던 내용 안에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번에 고시된 이 내용이 신법이요. 종년에 결정된 것은 국법이요. 그래서 종전끝하고 이번에 고시된 내용 안에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시된 내용으로 싹 변경된 걸 간주된다는 것도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시계 고시가 있게 되면요. 그 사업장 안에서 신도시를 만드니까 여러 가지 수도도 깔아야 되고 하수도 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공사에 따른 인가를 받은 관조에서 바로 하수도 깔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사업차 건축물이 좀 건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가도 받은 관조에서 필요하면 바로 거기다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자 그래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여러 가지 인허가를 받은 걸로 의제 처리해서 절차의 간소화를 기해주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24표로 가시면은 이제 사업에 이렇게 실시계 고시가 떨어짐으로써 사업의 착수가 가능하죠. 이때 실시계 고시를 해주면 지정권자 해주면 이 시행자는 이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사업에 늦어도 몇 년에 들어가야 되냐? 2년 이내에 들어가야 돼요. 2년 이내에 들어가자면 바로 이 시행자는 시행자 변경을 당해도 할말 없죠. 변경 사유가 되니까요. 변경을 당하지 않으려면 2년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때 착수를 하게 되는데 이미 개발계획 내용에서 사업의 시행 방식은 확정되죠. 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게 수용 사용 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고 혼용 방식도 있다고 그랬죠. 만약 그 사업장의 시행 방식이 수용 사용 방식이다 그러면 개발 계획 내용에 있다가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된 토지는 이거다라고 세세한 목록, 세부 목록을 담아서 개발 계획을 확정 고시해 주죠.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에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했다 이렇게 해요. 세부 목록이 고시되면 그 개발계획을 통해서 확정해 놓은 시행자 있죠. 시행자에게는 법적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을 법적으로 부여합니다. 수용권을 그래 세부 목록 고시했음으로써 수용권이 부여돼요. 그래서 이 사업장이 수용 사용 방식이다. 수용 사용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어떨 때 수용 사용 방식을 적용하느냐? 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하다.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하다. 집단적, 어마어마 크게 도시를 건설한다. 그럴 때 수용 사용 방식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래, 이렇게 수용 사용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이제 시행자가 실시계 고시 받고 바로 사업에 착수할 때에 일단 그 사업장에 편입된 토지 등은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수용할 수 있는 토지 등은 토지도 수용할 수 있고 건축물도 수용할 수 있고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이 뭐 감남 배나 이런 것도 수용할 수 있고 소유권의 권리 뭐 지상권이 있다 등등 다 수용할 수 있죠. 그리고 광업권도 수용할 수 있고 어업권도 수용할 수 있고 양식업권도 수용할 수 있고 무료 사용권리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해서 시행자가 넘겨받죠. 이때 이 시행자란 자 수용 상방식장에서 시행자라면 아까 시행자가 될수 있는 자 12명 중 일단 누구는 절대 시행자가 될수 없다고요?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조합이라는 자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되는 사업장일 때만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설립인가 신청해서 지정에 대해 인가받고 삼신에 등기해야 조합이 성립되죠. 그래 아무튼 이 조합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될수 있는 것이고 수용 방식인 사업장에서는 절대 조합은 시행자가 될수 없다. 그래서 조합 빼고 이제 11명의 자중 누군가 시행자가 돼서 나올 건데 그중에 이 국지공 있죠? 국지전공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보 출연은 2명 아까 국가철도공단 그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그다음에 이 공공기관하고 지방공사 있죠? 공공기관은 토성 관찰매 이네들을 국지공이라는데 국지공이라는데 이런 국지공 같은 공공사업 시행자는 시행자로서 이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때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 없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해서
민간사업시행자들은요, 수용을 할 수는 있는데, 민간사업시행자들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수용을 하기 위해서 추가 동요건을 요구합니다. 수용에 따른 동요건이 추가로 요구돼요. 그래, 어느 정도의 동의를 받았냐. 이 사업장, 도시벌관에 있는 토지 면적을 3도 나눠서 3분의 이상을 자기가 소유하고, 그리고 이 나머지 토지 소유자 10명이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10명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민간 시행자가 수용을 할 수는 있겠는데 수용을 하기 위한 동요건이 필요하다. 누구에만 이런 동요건이 필요하냐?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에게. 그래, 그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민간 시행자는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국지종공인 이런 공공시행자는 수용 시 토지 소유 동의 필요 없이 수용 가능하다. 아주 중요하니까 잘 봐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수용을 한다. 그때는 대한민국에서는 법들을 해야 되는데 수용 시 적용을 하지 않은 법이,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할 때 적용하는 법이 바로 공치법이 있죠. 그래서 공치법을 갖다 적용합니다. 준용하죠. 그래, 수용 시에는 이렇게 공치법을 준용하는데 공치법에 대한 특례로서 도시개발법에 두 가지 중요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공치법은 수용권을 인정받고자 할 때 공익사업 시행자들 공치법에 따라 사업 인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특례로서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시행자들은 수용권을 부여받을 때 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이들은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가 있었다. 그러면 그때 수용권이 부여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으로서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에 있는 걸로 의제 처리하니까 별도로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를 받을 필요 없다는 것. 뭘로 가름한다? 세부 목록 고시. 세부 목록 고시.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로 간주가 된다는 것. 알아주시고, 또 이 수용에 따른 보상은 협의 보상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보상을 강제로 결정해서 주고 끝냅니다. 그때 강제로 결정하는 방법이 재계라는 게 있어요. 토지 수용에 의해서 보상금을 강제로 결정해서 처리합니다. 이걸 재계를 하는데 재계를 밖에서 신청하는 기간이 있어요. 공치법은 사업 인정부터 1년 이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특례로서 도시개발법에서는요, 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기간이 정해집니다. 사업 시행기간이 뭐 3년이다 5년이다 그러면 이 기간에만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 이런 두 가지 특례를 취하고는 공시법을 준용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이걸 봐두시고요. 그런 내용이 24페이지에 나오는 것이죠. 7번 시행방식 수용 또는 생방식에 한 도시발사업 시행으로 들어간다. 그때 1번 공공사업 시행자인 국지종공은 수용요건으로서 토지 소유 동의 없이 도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다 수용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2번 민간사업 시행자 조합 빼버리고, 조합은 아예 수용방식 때 시행자가 될 수 없으니까 민간 시행자 빼버리고 나머지 그런 자하고 공동출자법인 이네들이 수용을 하기 위한 동의요건이 필요하다. 동의요건 중요하죠.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이상에 해당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그 도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다. 자, 수용시는 공치법을 중요한데 공치법에 대한 특례가 있다. 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 등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에 대한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공치법상 사업 인정의 고시가 있는 걸로 간주된다. 그랬죠. 재결 신청 기간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 기간 종료까지만 해주면 되는 특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수용 방식을 적용해서 사발하고 있는 이 시행자는요, 바로 이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한테 그 현금 보상에서 소유권을 넘겨받고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그 도시발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바로 이 시행자에게 나는 보상을 현금으로 다 받지 않고요, 시행자께서 도시발사업을 다 끝내고 나서 만든 그런 택지라든가 아파트면 아파트 이런 것을 하나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의사표시를 하면요, 시행자가
그렇게 해 주겠습니다라는 증서를 주는데요. 그걸 토지상환채권이라 하죠. 이 토지상환채권은 시험에 꼭 나온다 그랬죠? 토지상환채권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 토지상환채권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토지상환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 발행이 되어지냐? 수용상방식. 누가 발행하느냐? 시행자만. 시행자만. 이때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반드시 토지소유자가 원해야 된다. 원하지 않으면 발행해 줄 수 없다.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매수대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해 주겠다는 증권으로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서 준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시행자는 무한정 발행해서 처리할 수 없고 발행 규모에 제한이 있다. 바로 이 토지상환채권으로서 상환해 줄 수 있는 그 물량은 일반한테 분양해야 할 토지 또는 건축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야 되겠고, 이 토지상환채권은 바로 발행할 때 민간 시행자가 있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있다. 그때 민간 사업 시행자는 발행하고 나서 부도 파산 나서 무너지면 복잡하니까 민간 사업 시행자는 발행을 하려면 반드시 지급 보증을 받아야만이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국지종공 같은 공공사업 시행자는 바로 보증 받지 않고 발행이 허용된다. 이걸 꼭 구분하시고, 이 발행자인 시행자는 발행에서 짜가지고 지종권자한테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지종권자 본인 시행자로서 발행할 때는 자기한테 승인 안 받고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 발행 방법은 기명증권만 가능하다. 기명증권만 가능하다. 무기명증권은 안 된다. 꼭 아시고. 그리고 이 토지상환채권에 그 이전성이 허용되냐 허용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데, 내가 토지상환채권을 받았던 채권자다, 권리자다. 그러면 이 토지상환채권은 언제든지 이전이 가능하다. 이전을 함으로써 그걸 취득하냐는 바로 명의변경을 확실해야 발행자 제3자에게 내가 권리자임을 바로 주장하면서 대항력을 바로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명의변경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먼저 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했던 시행자한테 가서 그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해달라고 해서 기재하고, 토지상환채권 증서에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변경 기재해야만이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 둘 중 한 곳이라도 기재가 빠지면 대항력 없다. 꼭 아시고, 이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자가 정한다. 이렇게 하시고, 이 토지상환채권의 바로 질권 목적이, 직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냐, 토지상환채권은 바로 권리질권이니까 바로 질권을 목적으로 할 수가 있다. 꼭 아시고, 이 토지상환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도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발사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그 조성된 토지라든가 건축물인 아파트 같은 것을 상환해 줄 때 어떻게 하냐? 오세해서 수익계약 형식으로, 수익계약 형식으로 공부해서 끝낸다. 여기까지를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내용이죠. 3번에 그런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3번을 잘 정리해 두시고요. 4번, 이 수용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시행자는 엄청난 사업에 따른 보상금 플러스 사업에 들어가는 공사 대금 재원이 필요하죠. 이런 돈 때문에 사업하다 무너지면 여러 가지 또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니까, 우리 법에서는 이 수용 상망실 가지고 사업하는 시행자, 바로 사업 들어가고 나서 돈 필요하면 그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고자 한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하고자 한 자, 또 원형지를 공급받고자 한 자, 이런 자에게 그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가 있도록 합니다. 미리 받는다, 이걸 한자로 미리 선, 받을 수, 동공에서 선수금이라 하죠. 이런 선수금을 받아서 미리 돈을 땡겨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이 선수금을 시행자가 땡겨 쓰려면은 지종권자님한테 승인을 받아야만이 땡겨 쓸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민간사업 시행자가 선수금을 땡겨 쓰려면은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은 도달되어야 선수금을 땡겨 쓸 수 있다는 것.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수용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시행자는 이 사업장에서 철거된 그 주택 소유자들, 뭐 세입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네들의 주관정을 꼭 도모할 수 있도록 2주 대책의 수립 의무가 있다라는 거 꼭 아시고, 그리고 이 수용 상방식을 취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시행자가요, 아직 개발도 하지 않는 땅, 논밭, 그래 자기가 일단 소유권을 협의 매수했던, 수용했던 소유권을 다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 되었는데 아직 공사하지 않는 그런 땅을 원형질 하죠. 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는 원래 상태의 토지를 원형질 하는데, 이 원형질을 공급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죠. 이거 원형질 공급 개발할 때 원형질을 공급받아갈 수 있는 개발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지공항하고요, 학교 공장료로 이용을 직접 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원형지 공급이 가능해요. 이때 원형지는 몇 가지는 꼭 새겨두셔야 된다고 그랬죠. 원형지를 공급할 때 공급 면적이 제한이 있다. 바로 원형지 공급 면적은 그 도시발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만 허용된다. 3분의 1이다. 이 숫자 아주 중요해요. 3분의 1,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꼭 아시고, 이 원형지를 공급을 하게 될 때 원형지 공급 가격은 바로 그 감정 가격에다가 시행자가 기반세 같은 공사비를 들여놓았다면 감정 가격에다 공사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이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 간에 협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고, 이 원형지를 싸게 공급받아갔던 자 중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원형지 공급받자마자 바로 매각이 가능하지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매각이 허용되지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한 나머지 자들은 10년 이내에 포함해서 원형지 매각을 제한받는다. 이때 원형지 공급계약 체결부터 10년, 원형지 공급계약 체결에서 넘겨받아주고 개발해서 공사완료가 끝났다는 공사완료부터 5년 이내는 원형지 매각을 할 수 없다. 양자 중 빠른 기간 안에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페이로 가셔가지고 25페이로 가서 보시면은 이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용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이 있다. 그래 수용 방식 가지고 사업을 했다. 시행자가 사업을 해가지고 구역 정리 다 하고 그래서 공사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시행자는 공사 끝났다면 공사 끝났습니다라고 검사 받아야 되죠. 누구한테 받느냐? 자기를 시행으로 지정했고 이 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한테 준공사를 신청해서 받습니다. 그래 그 실시계획대로 바로 검사가 그 공사 이루어졌다 그러면 준공사 내주죠. 만약 지정권자 자기가 시행자였다면 자기는 자기한테 준공사 받지 않고 그냥 공사 끝나면 공사완료 공고하죠. 이렇게 준공사가 떨어졌다. 공사료 공고가 떨어지면 공사임자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 조성된 토지를 공급해서 팔죠. 시행자가 이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다. 그때는 일단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감정가를 다 매겨요. 땅가 감정가를 매겨가지고 그걸 최저가로 정한 다음에 좋은 땅들은 경쟁 입찰에 붙여서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매각해서 팔고요. 그럼 그걸 사갔던 사람들이 이제 그 개발계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을 건축하면 되는 것이죠. 또 지구단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을 건축하면 됩니다. 그런데 네 가지 용도의 땅들은 바로 추천방법을 통해서 분양을 할 수가 있죠. 추천방법을 통해서 분양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건 꼭 알아주셔야 돼요. 첫째, 그 사업장 안에서 그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물을 판다. 그리고 330평부터 이하인 단독택 용지로 팔 땅이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로 판다. 그리고 그 공장료로 판다. 이런 네 가지 정도의 그 땅은 추천방법을 통해서 분양이 가능하다. 특히 330평부터 이하인 단독주택 용지는 추천방법으로 분양이 가능하다. 이거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좀 땅값이 좀 싸고 그런 것들은 시행자가
땅 사갈 사람 오세요 해서 계약서 체결해서 줘버린 거, 이걸 수의 계약이라는데, 수의 계약으로 공급이 허용되는 것도 있죠. 거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도는 좀 눈으로 콕콕 찍어 놓으셔야 돼요.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이런 것들은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로서 국가지자체에게 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국가지자체 와서 받아가세요. 초등학교용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땅값 내놓고 받아가세요.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지상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도 토지를 상환할 때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고요. 경쟁입찰 수의계약으로 분양하려고 하는데 유찰이 예상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팔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고시한 실수기에 따라 전체하는 시설물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 그다음에 최소한의 토지를, 최대 아니라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할 때도 수의계약으로 분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5번 토지규모, 형상, 입지조건 등 비추어봐 그 토지용 가치가 현재 낮은 토지로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 인정하면 인접토지 소유자 와서 가져가세요라고, 땅값 내놓고 가져가세요라고 해서 팔아도 되죠. 이게 바로 수의계약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급이 있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은 1단계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주택지고 학교지고 이것은 2차적인 문제로서 여기서는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용 상방시들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절차를 쫙 봤어요. 잠시 쉬었다가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절차를 25페이지 그 5번부터 시작해서요. 5번 실시계 고시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실시계 고시된 사업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그 사업장이 환지 방식장이다, 환지 방식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럴 때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하게 되는가, 그걸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죠.